시관을 수신해서 발로 부르실 때에 방탄한 길 꽃바위로 세상 길로만 향했네.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높으어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니라. 어찌하 손보다 차별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홀로 나의 고요히 천국에서 내게 하신 그 사랑 앞을 기억해 넓고 큰 길 가기 허가 하시나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조건이 되는 나의 신원서 오급한 곳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내 고생 많은 모든 일을
예수는 무궁한 생명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하시나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신이 그의 피로 이룬 꿈보다 보기 대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꿈을 날마다 내 힘이 나오지 않았어 천국의 응원하는 예수는 우리 깨끗해 하시는 주신 그의 배경이 보더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있던 일을 잡고 날마다 이기고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성공을 구원하셨네 영원히 들려 천국의 삶 시대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재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업신여김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뭘 좀 가진 사람 앞에서 설 때 자신도 모르게 위축이 되어버리고 내 아이는 상대방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못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질 때가 혹 없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누구나 찾아오는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난의 단어 속에는 두 가지가 동반이 되는데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이 동반됩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 지기가 왕비가 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왕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원 지기라는 것은 포도원 일꾼입니다. 신분
상으로 보게 되면 왕과 포도원 일꾼하고는 도저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솔로몬의 왕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아가스가 있습니다. 아가란 말은 한자로 보게 되면 맑은 아, 노래 가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맑은 노래란 뜻입니다. 천상의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 이 아가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6번 나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십시오.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나오는 이 아가스 속에는 이 노래는 솔로몬과 술람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단어 하나하나 속에 박혀있는 것처럼 대단히 아름다운 서사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했던 내용이 누가 기록했냐면 솔로몬이 아가스를 기록했습니다. BC 1000년경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약 1000년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과 술람인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냐면 오늘 주님과 성도된 우리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이 시대를 향한 적나라한 아픔이 지적되고 있고 고통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내용이 또 포함되고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은 강조해 있습니다. 아가스 1장 6절을 보게 되면 포도원직입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만 사랑하고 솔로몬만 사모합니다. 복음적으로 오늘 성도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술람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과 술람이는 이름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뜻도 평강, 술람이라는 뜻도 평강입니다. 부부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 덩어리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부는 마음이 하나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과 술람이는 마음이 똑같은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술람이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는 비록 거머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가서 1장 6절은 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광했지요 검옷처럼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 보고 얘기하고 있냐면 술람미가 예루살렘 여자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이란 말은 복수로 나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적으로 오늘날 성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들은 그곳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오늘날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수입니다. 마치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가리켜 검다고 말합니다. 왜 검어졌을까요? 한마디로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백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가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광했지요. 검어서름해졌습니다. 포도원지기 그리고 일광에 쬐어서 금오스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광에 쬐어 금오스름했다는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온갖 세파 속에 태양에 거슬려 버렸습니다. 환란에 거슬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이 아스팔트 위를 달려가는 순풍에 돛단 듯이 내 인생이 갈 줄 알았는데 사방 곳곳에 암초가, 이 암초는 어떤 것입니까? 물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그 암초를 만나서 파산할 것 같습니다.
깨질 것 같습니다. 이 술라미는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나보다 조금 낫다는 사람들이, 같은 신앙생활 한 사람들 중에 나를 무시합니다. 우습게 봅니다. 때로 나한테 지적을 합니다. 당신 집안은 본래 죄가 많은 집안인가 봐. 그것도 같은 가족끼리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시험이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사람 관계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말 한마디가,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큰 깊은 상처를, 그 말을 받은 사람은 깊은 상처가 생겨버립니다. 1년이 가도 이것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억만 자꾸만 또 되살아납니다. 2년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누구 한 사람, 이 술람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는 비록 검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 같습니다. 여기 게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게달은 사람 이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하갈 여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냐면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일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라의 몸을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버림받은 이스마일, 약속받게 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일을 통해서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25장 13절에 오늘 게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한 군데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대상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창세기 25장 13절과 동일하게 이스마일의 둘째 아들을 게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게달의 장막에 거한 것이 화로다. 한마디로 말해서 게달의 장막에 있는 것은 화라고 말합니다.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게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게달은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이 나는 게달의 장막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받은 인생, 이 게달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게달의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이 살고 있는 장막, 버림받은 자가 있는 장막, 저주받은 인생이 있는 장막, 약속밖에 있는 이 죄인 장막이 바로 뭐냐면, 이 게달은 역사를 보게 되면 가축을 이 사람은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목축업자입니다. 사막에 이 사람은 집시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방목을 하고 그래서 그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야만인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정착을 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생활은 늘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텐트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립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막에 태양열이 자기를 할 때에 그 태양열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짐승 가죽을 그들의 장막 지붕에 덮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 가죽이 바로 염소털입니다. 새까만 염소털 가죽을 덮어놓았는데 오랫동안 모래먼지와 그리고 모래가 계속해서 이 장막에 덮다 보니까 이 게달의 장막은 대단히 더럽고 추하고 초라합니다. 지금 술람이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볼 때 나는 게달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대단히 추합니다. 나는 더러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는,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두 분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무시당해보기도 했고 업신여김 당해보기도 했고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해서 앞에 설 때는 자신을 보니까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꾸 작게만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술람이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일광의 쪄 거무스름해졌다 있습니다. 거무스름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속은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만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이 술람이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은 바울의 고백까지 후폐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나는 내 속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생활하는 나의 일상생활은 대단히 당신이 볼 때 초라합니다. 불쌍하게 읽을지 모릅니다. 나는 당신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이 어떤 것이냐면 고대 문헌을 보면 이 솔로몬이 궁을 지었는데 가장 솔로몬이 좋아하고 아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솔로몬 궁에 있던 것 중에 가장 좋아했던 것이 뭐냐면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 휘장은 동쪽을 향해서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는데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실, 은실, 청색실, 자색실로 수를 놓았는데 휘장 찬란합니다. 해가 떠오를 때 이 휘장은 눈이 부시도록 대단히 찬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술라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저 솔로몬, 저분이 가장 좋아하는 휘장, 나는 바로 내가 내 사랑한 솔로몬 그 왕으로부터 나는 가장 사랑받는 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결코 인생을 살면서 비록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 있습니다. 자존심은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솔로몬이 자신의 휘장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 술라미는 나는 비록 포도원칙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계시는 내가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휘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라미의 고백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현대과학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니면 전염병 못 막아냅니다. 막아낸 방법이 뭘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 내신 처방약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염병도 막아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왜 이 나라에 이렇게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올까? 우상을 너무 섬기는 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무엇입니까? 주여, 이 땅에서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 속에 어쩌면 이 술라미는 자신이 일광에 쪄 거무스름했다는 것은 불에 타서 거슬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믿음 지켰다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높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바벨론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는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출세했습니다. 그 당시 통치자가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왕이 그들을 출세시켰습니다. 각 도의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귀 영화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켜보니까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 속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세 사람이 한결같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세 사람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불 속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뛰어들어간 네 번째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불이 그 들의 몸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머리털이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 불같은 시험 속에도 믿음 지키는 사람, 이 재난의 시대에도 환란의 시대에도 믿음 지키는 사람 불 속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천사를 반드시 보내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겠고 불이 너를 해하지도 아니하고 불에서 너는 태워지지도 아니하겠고 불에 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저 바닷물같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중에라도 네가 불 속에서 네가 타들어가는 그런 환란 속에도 나는 너를 지킬 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난의 시대에 여러분만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고 환란을 맞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우리 무릎 꿇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다음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리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다음같이 그렇게 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겪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 네가 불행한 것 같지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네가 그 고난 당하는 것은 복이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누구에게? 고난 당하는 분들에게.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무슨 말합니까? 이 환난의 시대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을 가진 분은 반드시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막연하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참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항상 힘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너는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라. 하나님 나보고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궁핍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그러나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닥치거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가장 힘들었던 한 사람이 왕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대는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BC 1040년에 다윗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BC 1025년 거의 나이 15세 때에 사무엘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이새의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부르셔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이로부터 약 15년 후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이 오르게 하셨습니다. 약속은 15년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취는 15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살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명수배 받았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쫓기는 그는 아둘람이라는 사막 한가운데 굴 속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400명이 함께 했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게 되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 세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에게로 와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환난당한 모든 자가 누굽니까? 분명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부가 어쩌면 내가 다이너마이트 위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이때에 다윗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가 누굽니까? 부도난 자. 인생이 부도나 버렸습니다. 자식이 부도났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부도난 자들입니다. 사업이 부도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원통한 자,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아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치우지지 않는 이 상처, 이런 사람들만 다윗에게로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400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서로 지적하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서로 서로 힘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0명이 이스라엘에서 2대 왕으로 다윗이 드디어 왕이 오를 때, 바로 이 다윗 왕정시대 때에 이 400명이 가장 초라한 사람들, 가장 비참한 사람들, 가장 무시당했던 사람들, 도망다니는 도망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일으키는 건국 공신들이 되었고, 가장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듯이 복음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로 누가 찾아옵니까? 이 땅에 환난당한 모든 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 부도난 사람들,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 한이 있는 사람들, 상처 가진 사람들, 전부가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왔더니 주님이 다 치료하세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남이 남을 치며 지적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전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와서 위로받으려고 왔더니 또 상처가 깊어져 버리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예루살렘 여자들 같이 술난민을 흘겨보는 이런 사람들은 위로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술람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나는 포도원직입니다. 포도원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주님이 포도나무라 했습니다. 그럼 주님 몸이 포도나무라면, 주님 몸이 포도나무라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 주님 몸은 성전이요, 오늘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가 포도원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나의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하겠구나. 그 맡은 권사 자리, 집사 자리, 장로 자리를 이 예루살렘 여자들 때문에 포도원직을 더 이상 감당 못하고 직분 감당 못해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 직분 내려놓았나요?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 여자들이 흘겨보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는 솔로몬을 따라가는, 솔로몬을 사모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시험을 주어도, 내게 환경을 통해서 자연재해나 어떤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주님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이 술람미는 도저히 신분의 차이가 왕비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끝까지 솔로몬을 따라갔을 때 드디어 왕비 자리에 서듯이 우리가 훗날에
주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위하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야. 왜 그렇습니까? 술라미가 그 고백하듯이 술라미 마음속에 항상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사람이야. 가장 찬란한 솔로몬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듯이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다음에 죄수로 몰려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 떡굽는 관원장 두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굽 본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많은 권력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명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애굽의 본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배경이 참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장관들인데 초라한 죄수, 노예, 이 요셉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요셉이 찾아가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당신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가장 가지지 못한 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항상 이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좀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나 기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위대하고 나는 당신보다 훨씬 많은 것을 자기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합니다. 내려가기 전에 창세기 46장 4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희생의 단을 쌓게 됩니다. 이때 창세기 46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실 말씀이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함께 가겠고 하나님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전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이 사람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얻어먹으러 가야 합니다. 바로왕에게 아쉬운 이야기 해야 됩니다. 얹혀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왕 앞에 선 이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거지가 부자를 축복합니다.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주는 자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축복을 안 해요. 성경은 한 번 축복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또 축복합니다. 연속으로 두 번 축복을 할 때에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한지 아십니까?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신다 했습니다. 야곱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를 바라볼 때 이 바로는 세상 권력 다 가지고 있고 세상 재물 다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대단한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비록 당신한테 세상적으로는 얻어먹으러 왔지만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곱은 바로에게 굽신거렸을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귀 거슬리지 않도록 조심할지 했는지 모릅니다. 어디다 감히 축복을 합니까? 왕을 향하여.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비록 환경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문제들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문제는 다 끌어안고 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겁먹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도 마라. 순간순간 그런 것이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오겠지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쫓아내버리세요. 예수 이름이 가는 곳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주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소서. 반드시 비 온 데는 땅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쇠는 두들길수록 강해집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따라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대로 내 남편을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역시 남편은 아내를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우리의 결산은 이 땅 떠날 때입니다.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절대 가정을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앞을 내다보시는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녀도 현재 그 상황에서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여 나는 내 눈이 비전을 가진 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눈이 되게 하셔서 앞을 향하여 하나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재난의 시대, 환난 시대를 맞은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